안녕하세요. 쉽고 재밌는 영어 동화책 소개 시간 만들어 줘. 예, 오늘 네 권을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공통점 찾아 보실까요? 공통점이 있을까요? 아, 사실은 공통점은 없어요. 저에게 공통점이에요. 저에게만 특별한 공통점인데요. 이미 감지하셨죠? 이거 보세요. 한글인데 영어도 붙어있죠? 예, 제가 초창기에 헌책을 많이 샀는데요. 헌책방에 가면 한글책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싸요. 근데 이게 영어책으로 나와 있는 건 아는데, 영어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한글책을 사서 영어책으로 둔갑시켜보자 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딱 영어를 복사해가지고요. 도서관에서 영어책은 빌려요. 빌려가지고 와서 한글책을 산걸 가지고 한글책에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특히 이 책, The Man Who Walked Between the Towers 해가지고 이 쌍둥이 빌딩 이야기, 줄타는 이야기, 이 책은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했던 책인데요. 저기 보세요. 요렇게. 예. 이게 한글로 된 책인데, 이렇게 한글로 된 책인데요. 제가 한글 부분만 영어로 해서 다 붙여놨습니다. 예. 그래서 영어로 보여줬는데요. 아이들 이책 이야기 스토리를 알아서 필립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 필립에 대한 그때 당시에 비디오는 없었, 아니, 저기 비디오는 없었고 그이 필립의 자서전적인 이야기여서 그런 이야기가 인터넷에 있었는데 곧 그분 얘기가 늙으셨더라고요. 이미 이제 이때 이야기니까. 그거를 보여줬더니 이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되게 좋아하게 되고 쌍둥이 빌딩이 이제 폭파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상, 폭파 장면도 보여주고 하니까 막 7살 때 너무 솔깃하고 저 책을 계속 보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글책으로 해줘, 한글책인데 영어로 해서 대박을 쳤던 책. 이 칼데콧 아너상 수상작이잖아요. 진짜 좋아요. 뉴욕시의 그 위에서 보는 모습 진짜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아들도 그런 모습 느낌이 났나 봐요. 이거 보세요. 네, 그래서 정말 강추하는 책인데 아이들 어떻게 읽히냐에 따라 또 아이들 관심사가 달라지잖아요. 이 아들 이거를 해서 그림도 그려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너플 버니도 모 윌리엄스 뭐 말할 것도 없이 유명한 분인데 이 책이 너무 궁금한데. 영어책으로 사기에는 좀 비싸고 해서 도서관에서 빌려왔어요. 근데 딱 한글책으로 눈에 띄는 거예요. 헌책방에서. 그래서 이렇게 사다가 남편한테 복사 좀 해달라. 그때 집에 복사기가 고장나서 막 그래서 남편한테 도서관에서 빌린 영어책을 좀 복사 좀 해달라 해갖고 갖고 왔는데요. 사실 이렇게 영어책으로 붙이기 쉽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시간도 걸리고요. 힘들더라고요. 이 붙이는 거 하나만 해도. 이렇게 해서 너플버니 2, 너플버니 두 개도 있지. 너플버니 이야기. 이 책은 정말 재밌는 게 실사 그림책을 그려서 실사 사진을 찍어가지고 거기다 그림을 덧붙인 책이잖아요. 그래서 참 재밌게 독특한 책인데요. 내용도 독특하지만 이렇게 화면이 독특해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다 이렇게 너플 커플 뭐다 붙였어요. 힘들었던 내용이 붙이려고 하니까요. 상당히 많아요. 페이지 수가 생각보다 많아요. 읽을 때는 그렇게 많은지 뭐 이렇게 재밌으니까 못 느끼는데요. 이거 하나하나 붙이려니까 진짜 노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안 하기 시작했는데 첫 책이 바로 이 책이었어요. We are going on a bear hunt. 노래 못하지만 이 책이 한글책으로는 정말 많이 나오는데 한 책으로 영어책을 갖고 싶은 거예요. 사기는 좀 아깝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책을 원래는 먼저 붙였는데요. 그 책은 이미 누구한테 버리진 않았는데 팔았나 봐요. 그거 다 붙였었는데 한글책을 영어로 이 책이었어요. 처음 읽혀줄 때이 책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없어가지고 이걸 다 붙였는데 그 이후로 붙인 다음에 보여줬는데요. 그 이후로
이렇게 헌책방에서 발견한 거예요, 이 책을. 영어 책으로. 그래서 아유, 갈아 버린 거죠, 제가. 그 한글로 붙였던 책은 없어도 된다 해서 팔았는지 어쨌는지 버리진 않았는데 없어요. 찾아보니까. 요 책을 제일 먼저 그렇게 한글책 사다가 영어로 다 붙여버렸어요. 근데 진짜 길어요. 이거 생각보다 안 길다 했는데 영어로 붙이기에 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세 책은 제가 두 책은 아직도 가지고 있고 그 기록을 이렇게 이 We are going on a bear hunter는 아예 영어책으로 가지게 돼서 그냥 영어책만 있는. 아, 그리고 이 한 책은요, Let's Visit Korea. 아우, 되게 오래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헌책방에서 발견했는데 바로 한글과 영어가 공존하는 책. 그리고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문화를 우리나라 도시를 이렇게 한글 영어로 돼 있고 한글로 번역이 나온 책. 그래서 좀 특이해서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나 궁금해서도 제가 산 책이에요. 1995년도 출판이니까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그때도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소개하는구나 알 수 있는 책이어서 한글과 영어가 공존하는 나의 우리 집에서는 한글과 영어가 공존하는 책이었던 바로 이 책을 그냥 한번 독특한 책으로 저희 마음에 있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저 같은 일을 하신다면 뭐 권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열의를 가지고 이거 진짜 열정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초창기에 열정이 있어가지고 동화책은 많이 갖고 싶고 영어 동화책은 갖고 싶고 한글책은 눈에 띄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권장하지 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닌데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한두 권, 저도 이렇게 세 권까지 하다가 말았는데요. 그렇게 열정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아이디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that's all for today. Have fun. 이렇게 열정 있을 때 책을 보내드렸는데 찍고 보니까 뭐 저작권에 걸리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구독해서 봐주세요. See you next time. Bye.